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기사생 32살, 2020년은 크게 뻗어나가라 하는 운세입니다. 올해는 욕심이 많은 해고 그만큼 운세도 좋습니다. 그러니 연초에 목표만 잘 세우신다면 중간 이상은 가겠습니다. 작년에 답답했다 하신다면 올해는 반드시 풀릴 거예요. 그동안 준비했던 일이 있으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정사생 44살은 올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상문바람이 들어와 있어요. 집안으로 다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편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다 그러시고 뭐 운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다소 답답하더라도 힘내시고 해결책은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을사생 56세 분들도 올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조금 다소 막힘이 있고 고심을 하는 운입니다. 변동이 들었으니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잘 안 된다 하신다면은 이동을 하는 것도 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이 막혀 있어서 웬간에서는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계획이 있고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그렇게 운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다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개사생 68세 분들은 타지에서 운이 열리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동수가 들었으니 계획하시는 게 있다 하시면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곳에서의 운이 좋아요. 대박이 예감이 되니까 이동하세요. 빈티분들 그래도 기운 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